첫째 날 아침, 벌써 메주구리의 시민이 된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시민이었죠. 어젠 좀 쉬었고, 씻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도 엄마 마음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평화, 아무 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마만이 주시는 힘센 평화를 따라 걸어갑니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 엄마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아까 난 12시에 야구보 성당 성모님 앞에서 크로아티아에 있는 제 친구, 이곳 메주고리 근처 사는 안나와 만났어요. 저는 금요일이라서 그래도 같이 커피 한잔 나누려고 했지만, 안나가 빵이랑 물을 사가지고 와서 성당 성모님 앞에서 빵이랑 물 먹었어요. 나 같았으면 친구가 왔을 때 그냥 커피를 같이 음식을 먹었을 텐데, 안나의 그 사랑과 그 복음 정신에 저도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요. 그날 우리 커피 마시자고, 브렉도 해주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녁 먹주기도 하러 갑니다.